네, 오늘 낮에 꽤 더웠죠.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식중독 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식장 뷔페를 포함해서 도내 대형 식당들이 위생 불량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예식장 뷔페.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재료별로 도마를 써야 하지만 한 도마에서 고기와 채소를 조리하다 적발됐습니다. 주방장님이 이제 또 다른 예식장 뷔페는 오븐 기기가 불결해 적발됐고 사람이 많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청주의 한 대형 뷔페는 유통기한이 200일 넘게 지난 향신료를 포함해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7가지나 쓰다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. 버렸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어디다 이렇게 놨는데 제천의 한 뷔페 식당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다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충북에서는 뷔페 식당과 예식장 등 모두 10군데가 적발됐습니다. 식약처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만큼 위생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